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2021 이달의 소녀 시즌 그리팅 현장입니다. 제 옷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연도 시즌 그리팅과는 좀 다른 무드의 시즌 그리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그리팅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컨셉은 약간 셀피하고 오늘 착장은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목에 파란색. 제가 쿨톤이라 파란색이 어울리거든요. 머리 길을 넘긴다거나 이렇게 볼을 만진다거나 입술을 만진다거나 이런 포즈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스카프를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항공사 스튜어디스 같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2021년의 달력에서 제가 그냥 오렌지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름쯤에 넣어주세요, 제 사진. 왜냐면 오렌지는 그래도 여름이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머리를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이런 거나 했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오기를. 오늘 저희가 시그 촬영을 하러 왔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뭐였죠? 자모? 파자마? 제가 찍으면서 이 카메라가 우리 분들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나왔을 때 그런 의도가 보이는 사진들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저희한테 셀프로 찍는 그런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뭔가 색다르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뿌듯합니다. 제가 누르면서 하는 거는 처음 찍어가지고 되게 하면서 뭔가 어색한데 이런 느낌도 받았고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역동적으로 많이 찍었습니다. 약간 셀프 사진관? 우비들이 함께 볼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재밌고 새로운데요. 우비들도 한번 시간 날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보세요. 너무 즐거워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을 믿을게요. 오늘 직접 사진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막 리모컨도 들고 막 했는데 뭔가 신선했어요. 나중에 진짜 멤버들끼리나 가족들이나 강아지 막 데리고 리모컨 들고 사진 찍으러 한번 가고 싶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포즈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약간 TV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게 좀 이상하게 나와. 그리고 그 카메라 들고 찍은 그것도 마음에 들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2020년 고생한 나에게 좀 어색하네요. 울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수 형에게 진솔 이에게 너의 20살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믿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너를 믿고 있을 거라고 나는 장담해. 항상 노력하려는 모습이 너무 좋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뭔가 차근차근 일어나간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 것 같아 나는. 고생했다. 다이어리를 꾸준히 적은 너에게
박수를 보내줄게. 자기만의 아와 내보고 좀 더 행복하는 생각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너무 대견스럽고 그리고 잘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기특하네요. 수고 많았어? 아니야, 더 수고해야 돼. 더 수고하자, 이진아. 지금처럼만 쭉 잘하길 바래. 아니, 어색하다. 열심히 했다고 나는 생각해. 잘했어.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고 2021년도에도 너무 성장했을 지우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내 자신 너무 많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와, 힘든 일이 생겨도 또 잘 해낼 거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화이팅! 살아간다! 앞으로도 화이팅! 세상에나. 현진아. 응, 현진이래. 야, 김현진! 그래. 우리 사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한테는 이상하게도 숨기는 게 없고 나의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존재만으로도 고마워. 이건 것 같아. 너의 존재가 나한테. 어, 영상도 처음 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항상 건강이 제일 네, 중요하니까요. 그런 일을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때로 막 감정도 너무 많이 받고 먹을 것도 많이 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제가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무려 4년 전이죠. 15살 때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엄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희 맏언니 해줘서 너무 고생 많고 너무 고마워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니비가 되게 표현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오히려 니비가 저한테 좀 더 많이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힘든 거 있으면 항상 같은 편이니까 힘들지 말고 행복만 해요. 안녕 언니. 함께 하면서 사실 언니랑 되게 성격적인 문제나 뭐 이런적인 문제에서 되게 서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언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예전보다 훨씬 많이 컸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맨날 다 괜찮다고만 하고 너의 감정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이였는데 요즘에는 되게 솔직해지기도 했고 좋은 쪽으로 너를 다 잘 드러내줘서 너무 좋아. 그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많이 좋은 추억을 쌓아가자. 언니 항상 저를 많이 진짜 친동생처럼 많이 아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언니가 항상 저한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고민 있으면 항상 조언도 해주고 뭐 충고도 해주고 그런 만큼 좋은 언니이기 때문에 저에게서 앞으로 저도 언니한테 받을 만큼 많이 예쁜 짓 많이 할 테니까 예쁘게 앞으로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지우가 나중에 보면 좋겠네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너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신 내 친동생 같은 사람이야. 언니가 진짜 표현도 못하고 많이 성적이기도 한데 앞으로 지우한테 더 잘해줄 거고 힘든 일 있으면 지금처럼 언니한테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너는 정말 뭘 해도 될 사람이고 뭘 해도 눈에 띄고 정말 멋지고 예쁘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신감 가지고 언니 옆에서 오래오래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내가 여동생이 있었더라면 고언니 같은 여동생이었지 않았을까.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아니면 내가 또 배워가고 싶은 흐린 날이나 좋은 날 있잖아. 그러면 흐린 날에 내가 너를 찾아서 소파로 간다면 나는 바로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너는 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 좀 철부지 않게 같이 이렇게 하지만 나도 너한테 좋은 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안녕. 바로 어색해. 와, 진짜야.
안녕. 지금도 나를 째려보고 있어서 굉장히 무섭지만 원래는 말을 딱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도 그냥 이게 마음이 알잖아? 그래서 굳이 긴 말 하지 않을게. 앞으로도 잘 지내자. 그래. 오늘 아침에도 내가 깨워줬는데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알람을 맞춰서 본인 스스로 일어나자. 오랜만에 또 촬영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멤버들 다 같이 단체 촬영을 하면서 가족 사진 찍는 기분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컨셉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2021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과 이렇게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선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편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야외 촬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람을 맞으면서 구름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힐링도 하고 즐거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컨셉은 모던 시크예요. 아무 배경 없는 배경에서 찍었는데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져서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찍으니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게 사진이 되는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옥상에서의 사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시즌 그리핀 촬영이어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셀카도 많이 찍고 오비턴트도 줄 선물도 많이 찍고 예쁜 배경이랑 날씨가 같이 도와줘가지고 아주 명화가 나왔지 뭐예요. 감성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아요. 밖에서 찍어서 자연광이라 좋은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생 화이트, 제가 좋아하는 컬러. 지금 A병이고요. 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있는데 자유력, 바다. 저는 딱 한 단어로 치면 경쟁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게 나무 같아요. 나는 모르는 변화. 비타민 이라고 할게요. 날씨 지금의 제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양념반 프라이드 반처럼 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고 소중해요. 소중합산도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힐링을 하러 올 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모든 분들이 저를 볼 때 제 무대를 보고 제 노래를 듣고 힐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고 저는 저니까 제가 팬들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아무도 저희는 준비가 많잖아요. 뭔가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복용을 했을 때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비타민 먹으면 보통 기본적으로 힘이 나시잖아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느릿느릿하고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사실 이렇게 강하고 무대를 부시고 찍고 하는 친구랍니다. 매일매일 다르고 뭐 예측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연도 되게 너무 아쉬운 게 많은데 뭔가 이번 연에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못 보여드린 게 가장 아쉬워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가장 제일 좋겠고 되게 가깝게 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직접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제일 크고요. 오빈 씨랑 저희 모두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오빈 때가 함께 미리 축하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루나 스튜디오 같은 그때 오빛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콘텐츠들도 뭔가 다른 버전으로도 새롭게 편성을 해서도 한번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 다른 것보다도 무대를 그냥 직접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빛들 앞에서 그냥 저희가 준비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고 싶은 것 같아요. 꼭 팬분들과 실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때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자주 같이 재밌는 거 같이 해요. 무대에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죠, 저희한테는. 오빛들의 응원도 듣고 더 힘을 내서 뭔가 저희의 그 시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어요. 일상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그리고 못 나눴던 그런 사랑들을 많이 많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더 행복한 2021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달의 소녀도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VD도 많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